예, 지금 이거는 이제 포트에다가 그 이제 접이 된 나무를 이렇게 식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. 이 일이 이제 거의 접붙이기에서는 마무리 작업. 이제 봄이 시작되어 오는데 사실 그 뭐 저 비행기도 날아가고 하니까 좀 생각이 좀 나는데 오리스카가 지금 스텔스 보이지 않는 그 비행체를 그 만드는 그 과제를 맡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보리스카가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리스카가. 그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 보리스카가 별로 그 자기는 그 일을 하기가 왜냐면 그 일을 결과를 아니까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결과를 아니까 보리스카가 그 일을 지금 가지고 많이 망설이고 있더라고. 그래 저는 보리스카의 뜻을 따르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보리스카 일이니까 저는 보리스카가 그 기술을 다 뭐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은 보니까 그 보리스카를 그 일을 시키는 그 분들이 보리스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뭐 생각을 그리 하는지 그 보리스카한테 압력을 많이 했는 모양이더라고. 사실 이런 거는 뭐 극비 사항이나 다름없는데 뭐 그 보리스카는 내 친구니까 그 친구도 되지만 정말 내 분신 같은 친구. 그 제가 이제 오리석가가 이제 저한테 네가 이제 내 친구면 믿을 수 있는 친구면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나한테 뭘 보여봐라. 그 친구의 믿음이 가는 그걸 보여봐라 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. 보리스카를 현재가 의심을 하면 얼마나 크게 또 뭐 보통 사람하고 또 다르겠습니까? 뭐 제가 뭐 친구의 우정을 그 보리스카 친구를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리스카는 그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죽음의 강을 뭐 한 수십 개 건너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. 그 정도로 어렵게 왔는데 이제 있는 내하고 친구가 될 건데 그 친구를 이제 보리스카는 이제 시험을 했고 자기가 이제 나를 시험할 때 전에 뭐 통과는 한 모양이라 그한테 이제 뭐 보리스카가
지금 또 내 옆에서 이제 또 나를 또 이렇게 지켜주고 같이 하니까 그게 내가 보여줬거든. 그래 보리스카가 이제 우리가 그 비행을 하면서 이제 우주선에 이제 타가지고 비행을 하면서 내가 이제 보리스카를 위해서 보리스카를 이제 막기 위해서 내가 그 적들의 공격을 내가 먼저 받고 보리스카를 막아줬거든. 그거 딱 하나 보고 보리스카 됐다 하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날아갔죠. 나는 이제 뭐 부서져가지고 뭐 박살이 나버려갖고 이제 추락하는 상태였고 그것은 이제 필름이 끊겼는데 눈을 떠보니까 뭐 집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. 보리스카가 옮겨놨더라고. 나가 이제 보리스카 비행대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보리스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내가 그 적들의 그 미사일을 내가 맞았다고. 내가 맞아줘야 그 보리스카한테 피해가 안 가거든. 그러니까 보리스카 그 비행을 그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추락을 하고 이제 터져 나갔는데 나는 이제 뭐 발가락이 부서졌죠. 부서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집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. 뭐 좀 다쳤더라고. 근데 분명히 좀 다치고 그랬는데 아 이상이 없어. 만져보니까 안 아파. 분명히 아까 그 터지는 그걸 이제 내가 그때 이제 연결이 되니까 보리스카가 아 그걸 보고 좀 있다가 며칠 이틀인가 있다가 와가지고 됐다. 그래갖고 이제 접붙이는 기계도 이제 가지고 왔더라. 선물로 그 갔더라고. 우편으로 보냈더라고. 그래 이제 나는 그 안 보이는 그 스텔스 그 비행기를 만들면은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에 이제 활용해 가지고 쓸 건데 많은 뭐 안 보이니까 뭐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겠습니까? 뭐 안 보이니까 뭐 모든 비행기는 뭐 다 뭐 그 안 보이는 비행기 밥이지. 그러니까 보리스가 그걸 안 만들려고 하는 거라. 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가지고 몇 년을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그 옆에서는 만들어야지 그 뭐 필요하다고 막 그 뭐 멘사 회원들도 그 다 못 만들어내는 거를 그 보리스카한테 그런 무거운 짐을 주는 자체가 그런 거를 오더를 내리는 자체가 틀린 문기거든. 두 보모. 그러니까 보리스카는 이제 거기에 이제 끝이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보리스카가 좋아 안 한다고. 그래가지고 보리스카 고민 때문에 지금도 이제 보리스카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. 그거 이제 안 보이는 스텔스기 스텔스 UFO지 이제 뭐 그 정도 이제 되려면 이제 좀 마이 디멘션이 좀 알아야 되거든. 디멘션에 대해서. 근데 보리스카는 그 이제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결과를 아니까 안 만들라는 거라 고민하는 거. 끝이 보이는 거니까 나는 어떤 피해가 난다는 걸 아니까 그게 또 어디에서일지를 아니까 머리가 아픈 거라고. 그 저는 이제 보리스카에 대해서 뭐 네가 잘 판단하고 나도 네 생각하고 똑같다.
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, 되도록이면은 뭐 그러면은 네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뭐 와이프랑 같이 이런 이야기가 안 늦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죠. 그러니까 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. 보리스카가 사는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자유세계하고 틀리거든. 그거는 뭐 총을 가있고 막 이런 사람을 또 그 하니까 아마 사는 게 뭐 좀 그렇죠. 자유세계하고 틀리잖아. 그거는 틀리거든. 뭐 보리스카가 뭐 보리스카는 보리스카 인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생이 있는데, 보리스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만든 그 스텔스 보이지 않는 그 비행기 뭐가 있고, 뭐 누구한테도 그 피해를 주기 싫다 이런 거지. 자기는 뭐 아니까 그 결과를.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만들려면은 일단 뭐 안정이 돼야 되는, 안정이 안 되니까 도저히 뭐 자기도 또 싫어하고 생각 중에 있고 안 하려고 하고 있고, 그래서 뭐 자꾸 뭐 압력을 여니까 이제 보리스카가 요리하는 거를, 그거는 모니까 모니 힘드니, 그거는 뭐 사실 보리스카가 뭐 뭐 뭐 하여튼 뭐 책임을 가진 분들은 다 뭐 어렵죠. 책임을 지는 것도 그렇지만,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핵을 좋은 쪽으로 쓰면은 핵 발전소를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물도 따뜻하게 해갖고 목욕도 하고 일을 하는 건데, 그 나쁜 쪽으로 좀 안 좋게 쓰면은 무기가 되면 그 끝장 나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거라. 아니 보리스카가 지금 억수로 고민을 몇 년간 지금 받은 모양이더라고. 자기하고 대화하려면 어느 정도 그게 맞아야 되거든. 친구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거기 있어야, 거기 맞아야 되거든. 뭐 유치원하고 친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뭐, 보리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, 거의 뭐 다 뭐 시작과 끝을 다 깨뚫고 보는 한데 보는 친구인데, 뭐 그런 분하고 아무나 뭐 친구가 되겠습니까? 나도 솔직히 부족하니까 뭐 친구는 되지만, 뭐 친구는 하고 있지만은 약간 두려워. 내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, 그리고 또 머리 고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너무 고마우니까, 또 뭐, 또 보리스카가 힘들 때 내가 또 도와준다 했고, 그래서, 조만간에 또 보리스카가 올 겁니다. 제가 보리스카 보고 저 좀 싫어했어요. 집에서 그 어머니 가족들 그 좀 신경도 좀 쓰고 그 집에 신경 쓰고 결혼을 좀 무지하고로, 지금 부모님들도 그 보리스카 결혼하기로 기다리고 있었는데, 보리스카는 지금 붕 떠가 있는데,
그러면 안 되거든. 천재는 천재고 남자는 남자거든. 이 직업에서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. 나이가 되면은 뭐 자기는 뭐 코로나 오는 거 다 이야기했고 뭐 오기 몇 년 전에 코로나 온다 이야기했고 오신께 뭐 지금 뭐 자기도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뭐 그럼 관망만 하고 있잖아. 그럼 가슴 아프지. 막 전 세계에서 뭐 사람들이 뭐 주고 가니까 빨리 그러고 또 한국에서 이리 좋은 또 검사하고 이리 결과를 내니까 치료도 치료지만은 예방을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보리스카가 한국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. 놀래더라고. 이 한국 사람은 이 대단하다. 이 뭐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. 그러더라고. 놀랍다. 그렇게 생각을 자기가 그서 들었던 그 한국이라는 거하고 직접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는 한국하고 너무 다르니까 다시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. 나는 보리스카가 참